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뛰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을 다음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또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가 기대가 되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유산아 본사에 방문해 주셨는데 어쩐 일로 오늘 본사에 방문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교육 시간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건의 신규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미팅, 그리고 트레이닝 저녁 9시 반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30분 전에 먼저 와서 이제 성공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오신 화요일은 전체 그룹이 모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트레이닝과 30분 간격으로 리더들의 레그 상담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그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고 있고요.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본사에서 계속 하루 시간을 다 보냅니다.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유튜브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요. 저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게 큰 강점이신 것 같아요. 승급하시면서 성공한 노하우를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주려고 항상 고심하시고 공부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룹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마 그런 성품 때문에 이 그룹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입대기! 입대기 많이 하셨나요? 네! 네. 제가 매주마다 움직이는 게 약 1200km에서 1500km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일이 아니라 삶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의 어떤 성취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입니다. 네, 좀 주시고. 2시 미팅이라서 여기서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다음 장소는 지금 이제 창원으로 이동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안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신규 미팅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이고요. 화요일은 레그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고 있고요. 수요일, 목요일까지 같은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주중에 미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께 이제 미팅을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천안의 RTS,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세종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나고 나면 저는 광주 같은 경우가 매월 첫째 주, 그리고 또 둘째 주 수요일은 어디 가느냐? 전라도 전주에 갑니다.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제가 김해, 부산, 창원, 마산, 울산 이 지역에 갑니다. 광주에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울산 오늘 가서 제가 자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김해에서 미팅을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가서 미팅을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김해에 와서 스포츠센터에서 미팅을 하고 박청사 장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빛이 나 보여요.
얼굴 이렇게 작으세요. 이런 얘기 앞으로 더는 있게 되실 거예요.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저는 저 끝에 있는 파트너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고 고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사업하는 저 입장에서도 어떻게 고객님들에게 또 좋게 더 추천해줄 수 있는지를 팁을 또 받게 되니까 저희의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권 의원님이 유산을 엄청 반대했었어요. 못하게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는 아 나랑 이게 안 맞나?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탁 내려놓으려고 할 때 물건을 구입하고 아 이거 이제 나랑 안 맞는 일 아닐까? 할 때 사람이 가입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계속 움직이고 알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한 시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다 모여져서 어느 순간에 나한테 오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알리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실력이 조금씩 쌓이고 그 시간들이 모여져서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내 다음 사람도 빨리 성공시키고 그 다음 사람도 성공시켜야 되는 게 하루하루가 더 귀하고 그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렇게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냐고. 게으르면 성공이 없더라고요. 뭐 유산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게 똑같지 않을까요? 게으름 안에는 성공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고 저희들이 먼저 성장을 보여줘야 파트너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정말요 다른 게 힘든 게 전혀 없어요. 예. 이런 시간이 왔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일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즐기면 어때요? 힘들면 아무것도 없는 취미생활이 취미생활.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진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새로운 걸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매주 진짜 새로운 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멈춰요? 가서 빨리 경험해보지 못한 걸 빨리 배워서 파트너분들한테 빨리 막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